안내의 침실에서 그 책상 쪽에 일기장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 일기장을, 그러니까 일기장은 그 게슈타포한테 안 뺏긴 거예요. 그 일기장이 그 숨겨져 있었고, 그게 발견돼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은신처 식구 8명 중에 그 안네 프랑크의 아빠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진 다 죽었어. 나머진 다 희생됐어요. 막, 누구는 가스실 가고, 뉴스는 그, 누구는 이제 다른 수용소로 옮겨서 죽고, 그 안네 프랑크하고 언니는 그 독일 베르젠 수용소로 옮겨져서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요. 그리고 근데 그때 연합군이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딱 들어왔었을 때였거든. 아마 좀만 더 버텼으면 이제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내의 그 아빠만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그 살아남았다가 소련이 아우슈비츠를 점령을 하면서 구출됐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수용소로 옮겨지거나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어. 가스실에서 죽거나 그 옮겨져서 죽거나. 그래서 안내도 옮겨져서 죽었고요. 그 안내의 아빠만 이 아우슈비츠에서 남아있다가 그 소련에 의해서 구출이 된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로 혼자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여기를 이제 돌아왔어요. 여기 돌아와서 이 사무실 식구 살아있던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근데 이때 그 청소를 하면서 안내의 그 일기장이 그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그 일기장은 그 안내의 그 아빠 손으로 그 들어가고, 그 이제 그 처음에 책 이름은 은신처였어요. 그 은신처라는 이름으로 그 책이 나왔는데, 문제는 처음에는요, 이게 가족들과 관계돼서 서로 좀 상처가 될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일부 내용을 삭제를 했대요. 그 네덜란드에서 첫 출판했고.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일부는 삭제가 됐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미국에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도 만들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이 안내일기를 읽었는데, 그 안내일기의 그 주인공 안네 프랑크, 좀꽤그 귀여운 그 여자였죠, 유대인. 어쨌든 그 에너미 앳더 게이트에 나왔던 그 타냐 역할 맡았던 그 레이첼 왓츠인가, 그 배우도 좀 이뻤고. 그리고 그 발키리는 솔직히 여배우가 좀 눈에 안 띄었어요. 탐 크루즈의 부인 정도가 좀 기껏해야 좀 눈에 띄었지. 발키리에서는 원본이요? 원본은 어딘가에 보관되겠죠? 그 프랑크 가족이 대대로 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알길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여러분 원본으로 그 써봤자 그 네덜란드어로 돼 있어요. 원본으로 써봤자 그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뭐냐, 안내일기를 원본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은신처에 살았던 사람들의 규칙이 있어요. 문명 국가의 모든 언어들, 뭐 일본어도 뭐쓸수 있고, 근데 아마 한국어 같은 경우 당시 식민지 그런 게돼 있어서 아마 못 쓰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명 국가의 언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독일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 세계 기록유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내일기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상을 못 받았는데, 그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당시 그때 영국은
전쟁 중에는 계속 선거를 못 하다가, 그, 이제, 영국에서, 그게 끝나고, 정권 교체를 했어요. 정권 교체가 되면서, 처칠이 잠깐 정치를 쉬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의 회고록을 썼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전쟁과 관련된 회고록을 써가지고. 그 문학상 받고 다시 또 정권 교체돼서 총리 복귀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좀 즉위하고 몇년 지나서 은퇴했죠. 그때쯤에 은퇴했고요. 저 아다냐고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정치를 쉴때 문학상.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고, 그거 아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요, 잠깐 정치를 쉰 적이 있어요. 존 F. 케네디는 정치를 왜 쉬었냐면, 존 F. 케네디가 은근히 과격한 스포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재학할 때는, 존 F. 케네디가 미식축구를 했어요. 미식축구를 했었고, 그리고, 어뢰정에서 싸울 때는요, 어뢰정 정장으로 복무를 할 때는, 그때 일본 함선에 의해서 배가 부딪혀가지고, 그 충돌 사고 때, 그때 한번 등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 등을 다쳐가지고, 결국 1950년대에, 존 F. 케네디는 상원의원에 재직하던 시절에, 잠시, 의회에 출석을 못하고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등 수술을 받았는데, 아마 허리 디스크였을 거예요. 그때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존 F. 케네디는 나 수술하겠어요. 그래서 수술 받았고, 이제 수술 받고, 허리 치료하는 동안 그때 책을 썼어요. 존 F. 케네디도. 그때 썼던 책이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 책으로 퓰리처상 받았고 그리고 히틀러는요. 그 이력이 있어요. 히틀러가 1938년에요. 타임지가 선정했던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어요. 1938년도. 1938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히틀러였고요. 참고로 타임지는 2012년 올해의 인물로 박근혜 씨를 뽑았고, 2017년 올해의 인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어요. 물론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뽑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이비. 근데 이제 히틀러가요, 놀랍게도, 1939년에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섰어요. 스웨덴의 어떤 국회의원이, 히틀러를,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을 한 거야. 채팅을 원래 안 읽어주는 게 아니고, 방송 흐름에 안 맞거나 좀 쓸데없다 싶으면 채팅 안 읽어요.
그래서 1939년 히틀러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선정이 됐지만 문제는 후보에 선정되고 나 후보로 추천을 받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 폴란드 침공이 일어나 버리는 바람에 당연한 얘기지만 193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는요, 이제 매년 뭐 여러 명을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노벨상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의 경우는 그 페니실린 발견에 대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이제 그 페니실린 공급에 좀 많이 기여를 했던 다른 두 명의 의학 박사하고 세 명이 공동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아프리카 가봉, 그 가봉이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그 세계대전은 그 전선이 있었잖아요. 북아프리카 전선. 그래서 이제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가봉에서의 그 의료봉사를 그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사실 의사니까 의학상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근데 약을 개발한 건 아니거든. 페니실린처럼 약을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그 의료봉사를 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1952년. 1952년 노벨 평화상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목사 겸 의사였고, 그리고 그래서 193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없었고요. 그 노벨 평화상은요, 그 이후 1943년까지 수상자가 없었어요. 1943년까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전시였거든. 세계대전 중에 평화상을 그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 전쟁도 안 끝났는데. 참고로요,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 이유가 러일 전쟁을 끝내는 거를 중재해준 공로예요. 근데 그 러일 전쟁 끝내는 거를 중재해준 역할로 인해서 그해 우리나라에서는 을사늑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그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일본의 그 일본하고 그 미국의 그 가치라 테프트 미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는 힘없는 나라는 당하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봐도 그 우리나라만 봐도요. 그 지금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는 그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세계 상위권인 건 맞아요. 우리나라 OECD도 가입했고 그 G20도 참여하잖아요. 그 G20 개최도 했잖아. 그 청렬 빵님 어서 오시고. 그 우리나라 나름 G20도 개최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가 그 G8까지는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맞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 G7, G8, 뭐 G6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계의 그 정상 국가들이 그 세계의 그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그거를요 우리나라가 하니까 그 G 얼마 등급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정도면 우리나라는 나름 그 상위권 선진국이에요. 나름 상위권 선진국인 건 맞아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국제적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힘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우리가 최소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 약간 외교적으로 힘이 좀 있었으면요? 그랬으면 미국도 우리 막 만만하게 못 봐요.
우리나라 만만하게 못 보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외교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그 냉전 시대 때 그 민주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의 그 방어선을 치는 그 자리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외교적인 문제를 중요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었고요. 군사동맹국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단순히 수교를 한 게 아니고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중국도 공산당이었잖아요. 지금도 중국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래도 중국은 이제 그 세계하고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워낙에 그 국제 정세에 워낙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외교적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야.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약간 그런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 아직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PC 우측 하단에 엄지척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팬가입도 환영하고요. 핵보유하면 외교 파탄? 글쎄요, 지금 상황보다 나을까요? 근데 솔직히요, 핵보유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이 끝날 때, 그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비행기를 날려요. 그리고 뉴클리어 두 방을 떨어뜨려. 뉴클리어 런치 디테티드 떨어뜨려서 히로시마에 한 방, 나가사키에 한 방 터지죠. 근데 분명 그게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체르노빌 원전 터진 것만큼 그렇게 크게 터진 거 아니에요. 히로시마하고 그 나가사키는요, 그 뺀맨 맞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는요, 그 지금 사람들 살아요. 원폭 지역 지금 다 살아요. 근데 체르노빌은 그쪽은 지금 아직 못 살아요. 거기가 더 심하게 터졌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체르노빌 가면요, 체르노빌은 지금 관광을 갈 수는 있어요. 그나마 관광을 갈 수 있는 것도 그 관광 그 경로에다가 꾸준히 물청소를 해서 그런대요. 그래서 그 체르노빌을 그 관광 갈 때요, 체르노빌을 한번 갔다 오면 그 우리 그 뭐냐 병원에 그 영상의학과 가가지고 가서 그 뭐냐 방사선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찍잖아요. 엑스레이하고 CT는 방사선이에요. MRI는 자기장으로 찍어요. 그 방사선을 찍는 거 아니에요. MRI는 그 자기장으로 찍고, 하여간 그 우리 엑스레이하고 CT 찍잖아요. 근데 우리 그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하고 그 CT에 한번 찍는 그 정도의 방사능 노출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요, 그 엑스레이하고 CT 찍을 때요, 임산부는 미리 알려주세요 하잖아요.
임산부는 그 참고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임산부이거나 뭐 임신이 약간 그 예상되는 그 환자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거 붙어 있죠. 그리고 사실 그거야. 그런 그 우리 그 엑스레이 그 찍을 정도의 방사능은 항상 그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고 그건 항상 노출이 돼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예방을 하면 그 방사선에 있어서 방사능 그 위험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을 조금 그 줄이는 추세잖아요. 근데 원전을 대체 그 발전소 에너지 이런 거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핵을 만들어? 원전도 줄이는 나라인데 핵을 만들어요? 아마 말도 안 될걸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도 줄이는 추세인데 어떻게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그래요? 국민들 완전 반발할걸요? 그래서 핵은 이제 못 쓰니까 핵은 못 쓰니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사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핵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그 사드라도 갖고 있잖아. 그거라도 일단 있어야지. 그래서 성주의 명물이 된 사드.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그 사드를 그 추가로 그 배치할 것을 그 지시한 것도요, 이해는 가요.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있어야 되거든. 네, 오늘 홀로코스트 얘기는 여기서 끝.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있어요.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만 희생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이 홀로코스트로 된 희생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생자들이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홀로코스트, 인재죠?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역대급 재앙.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화산 폭발하고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저지르는 재앙은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있다? 히틀러 보면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아크투러스 맹스크를 생각할 수 있어. 아크투러스 맹스크, 테란 자치령의 초대 황제죠.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의 부관이었던 사라 키리건을 그 타소니스에 버렸을 때, 그때 제임스 레이너가 이제 레이너 특공대를 이끌고 떠나려고 하니까 맹스크는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는 없어. 니놈이든 연합이든 프로토스든 그 누구도 코프룰루 구역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 각오를 했던 독재자가 있었죠. 아크투러스 맹스크. 게임상의 인물이지만. 근데 사실 맹스크는 그럼에도에 자기의 고향 행성인 코랄 행성을 그 타소니스에서 발사된 수많은 핵미사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폐허가 됐었거든.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가면요, 그 사막지도가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버전 가서 그 사막지도가 있는 이유가 핵공격으로 사막화된 코랄 행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그렇게 사막화가 됐었던 코랄 행성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죠.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코랄이 재건돼요. 참 무서워. 무서운 그 기술력이야, 테란의. 그렇고, 프로토스도? 뭐, 프로토스는 뭐, 검을 소환하니까. 뭐, 아이어를 그렇게 한번 뺏겼다가, 공화유 위상 가서 아이어를 되찾죠. 인종말살이 불타오른다고? 그 말살에 대해서. 근데 사실 미국 원주민들 막, 살곳막 없앴잖아. 막땅 산다고 하고. 그것도 사실 미국도 반성을 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과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그 맹호부대에 그 파병됐었잖아요. 그 맹호부대 수기사. 그래서 수기사 파견됐었는데, 우리도 그 베트남에서, 그 현지에서 막, 너 베트콩이지 하면서 막 죽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베트남 가서 그 현지의 그 여자들을 상대로 그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이후로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수능 때 제2외국어로 지금 베트남어가 생겼어요. 베트남어가 생긴 이유가 그 동남아에서 온, 이주해 온그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요, 노벨상은 1901년부터 수여됐어요. 노벨상은 1901년부터 수여됐고, 물리학, 그러니까 원래는 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수여를 했어요. 알프레드 노벨이 약간 탄약을 개발한, 그러니까 화약을 개발한 과학자잖아요. 탄약은 아니에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그런 자기의 그 재단 뭐 이런 걸다 털어서 만들었는데,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그리고 문학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개 파트는 생리의학 한 분야예요. 그리고 문학상까지 이네 분야는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여가 되고요. 그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가 돼요.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수여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르웨이에 갔다 왔어요. 시상식 연설할 때. 그리고 1901년 제1회 노벨 평화상은요, 적십자를 만든 앙리 디낭이 받았어요. 적십자를 만든 앙리 디낭이 받았고, 앙리 디낭은 그 솔페르노 그 교전 때그 의료봉사 이런 거 공로로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앙리 디낭이 1901년에 그 제1회 평화상을 받을 때, 자기의 선배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 뭐 감사를 표했다고. 인생 선배. 그러니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그 크림 전쟁 때, 크림반도 그 전쟁 때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의료봉사를 했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앞시대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래서 사실 그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 때 30대였고요. 알프레드 노벨은 크림전쟁 때 10대였어요. 10대에서 한 20대 초반? 그때였어요. 알프레드 노벨은. 좀 젊었을 때야. 그렇고, 그래서 제1회 노벨 평화상은 진앙이 받았고, 1944년 노벨 평화상에 적십자가 받았어요. 아니야, 치즈는 괜찮아. 사실, 난 이번에 이거 홀로코스트 준비하면서요, 나치가 이렇게 나치뿐만이 아니고, 인류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학살할 수가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서 나는 엄청 분노했어요. 막 분노해가지고 막 나 막 혈압 막 올라가지고 되게 막 요즘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참막 너무 막 화나는 약간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저는 방송 끊고 그 집에 맥주 몇캔 사놨던데 식구들이 그 맥주나 좀 마시려고요. 좀막 화났던 거좀좀 풀려고 맥주라도 좀 마시려고 혼술이라도 해야죠. 펀치기기 한번 때리고 오세요. 아, 안 그래도 나 이번 주 토요일에요. 그 인천 2호선 그 석바위역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오락실이 하나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뭐냐 펌프 대회가 있어요. 그 네이버에 그 펌프 매니아들이 한 번씩 다 들른다는 카페 그 스탭머신에 올라와 있는데 저 그 펌프 대회 참가 신청서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건이 되면 아마 제가 선수로 출전을 하면서 아마 모바일로 방송도 켤 거예요. 토요일 낮에. 물론 제 목표는 1라운드 통과. 저 우승은 못해요. 우승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결승전에 나오는 곡들의 수준이요. 레벨 24 이상이에요. 더블 24 이상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목표는 일단 1라운드 통과예요. 아, 저 가끔 모바일로 펌프 방송한 적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지난밤에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요. 막 그 다른 거 막 작업하고 있는데 유경이 누나가 내 유튜브 동영상에 펌프 동영상에 댓글 단 거예요. 내가 그 내 펌프 플레이하는 내 그 몸 모습을 그 바디캠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펌프 게임 화면하고 내 몸하고 같이 나오게 그 포커스를 잡아서 찍은 게 있어요. 했는데 그 유경이 누나가 거기에다 댓글 달은 거야. 그 지태야 펌프 과외 좀 해줘 해가지고 그래서 날씨 풀리면 하자고. 그래서 나 유경이 누나한테 펌프 가르쳐주는 방송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교육 BJ인데 취미는 게임이에요. 교육 BJ인데 취미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막 그 스포츠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는데 사실 이제 PC 장비가 좀 좋아지면 저 이제 그러면 이제 야구 중계도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 과외 방송, 펌프 과외 방송 할 거야. 모바일로 오락실에서 딱 켜놓고 뭐 좀 기본적인 스킬 막 이런 거 그냥 화면에 올라오는 거 한번 밟아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가벼운 곡으로 내 몸풀기 코인으로 좀 약간 시범 보여주고, 아마 그다음부터는 좀, 뭐, 둘이서 같이 플레이를 한다든지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펌프 버전은요, 둘이서 서로 다른 난이도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둘이서 서로 다른 난이도를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둘이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지. 왜냐면, 둘이 같은 난이도로 할 거면요, 내가 핸디캡을 걸어야 돼요. 근데 차마 그럴 순 없잖아. 나도 핸디캡 걸고 하면 나도 못하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난이도로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되고요. 커플 펌프라니요. 그냥 누나 동생 사이인데. 누나 동생 사이. 그 뭐냐? 아, 맞다. 딱 그, 새로운 그 데스크탑, 좀 뭔가 그 막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막히냐면, 그 SSD 그 파티션에서 그 GPT 현상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SD를 이제 꽂았으니까 윈도우즈를 깔아야 되는데 GPT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그 GPT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그 뭐시냐 그 GPT 드라이브라고 해서 좀그 윈도우즈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좀 뭐냐 좀 요즘 네이버에 다시 또 찾아보고 있어요. 저 방송은 거의 매일매일 켜요. 방송 거의 매일매일 켜는데 이제 역사 방송 뭐 이런 거할 때는 역사 주제 방송 할 때는 좀밤 10시에 켜고 다른 평소에는 그거보단 조금 늦게 켜요. 제가 뭐 어디를 갔다가 집에 오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일들을 좀 하다가 하거나 그래서 보통은 자정 전후로 방송을 켜요. 그 즐겨찾기 추가해 주시고 뭐 알림 받으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니까. 과자 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니 2시 넘어서 켤 때도 있어요. 집에 늦게 오면. 근데 요즘은 내가 이제 이거 방송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은 평소에 조금씩 빨리 켜보고 있어요. 그냥 시도. 빨리 켜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아, 근데 이렇게 사람 많아지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람 많은 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아, 한시정 내가 본다고요? 그래서, 랭킹 시스템이 이제 월요일에만 바뀌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이렇게 시청자 인원을 많이 받아놓는데, 사람 많이 받아놓는데, 그러고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그 랭킹이 그 산정이 되는데, 그거를 나머지 요일에 다 까먹고 있어요. 아, 시청자 유지를 위해서 내가 요즘 방송 시작 시간을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당겨본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조금 당겨보면요. 또그 전까지 오던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안 켰다고 안 와. 좀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약간 딜레마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 시간을 한번 크게 막 바꾸는 게 되게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그 운영자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황금 시간대에 그 방송을 켜는 건데 후식 같은 느낌은 뭐야? 어쨌거나 후식 같은 느낌. 사학과라 그런지 똑같 굉장히 똑똑한 우리 주택.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에는 그거예요. 아니 저는 마무리 투수가 아니에요. 저는 선발 투수가 좋은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주제는 그거거든요. 다음 주는 오늘 같은 약간 그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그 주제가 사건 이런 거 주제가 아니고. 다음 주는 한국사 능력 시험 그 고급 문제 해설을 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원래 전공자라서 응시를 한 적은 없고 저는 해설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한국사 능력 시험 고급 해설을 할 거예요. 사실 그 시험 해설이면요. 이런 테마 준비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준비하는 데 고생은 덜해요. 하지만 준비하는 것보다 고생은 덜하는데 50문제를 해설하려면 아마 좀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체력적으로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8.15 특집 방송은 한나님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그냥 보류를 하는 걸로 하고. 다다음 주에 일제강점기 해달라고요? 일제강점기만 그거를 그 범위를 많이 다루면요, 이게 정해진 방송 그 분량 안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머리가 살짝 지끈대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먹었거든요. 그 군함도 테마 이런 거는 했었고 그 박열도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그 여러 그 주제별 그런 거는 해요. 근데 너무 큰 시대를 묶어서는 아마 제 방송 시간 안에는 못하죠. 고문의 역사? 그거 하면 그 단두대 기요티 나오는데? 안녕히 가시오. 휴! 기요틴 나오잖아요. 친일파? 그거 해달라고요? 1910년대? 그거는 내년 봄에 할게요. 내년 봄에 3.1운동 맞춰서. 내년 봄에 3.1운동 맞춰서 할 거야. 3.1절에 맞춰서 할게. 그게 낫겠다. 시대는 좀 약간 비슷하게 맞춰야죠.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쩌겠어. 내년. 그쵸, 내년이죠, 내년 봄. 아, 아직 이거 남았지? 히틀러 사진 대신에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요, 수용소로 가는 것도 다그 철로였어요. 그러니까 근대시대 때 철로가 좀 빨리 놓인 쪽 배경은요, 그 군과 관련된 시설, 군과 관련된 시설 위주로 약간 선로가 많이 놓였어요. 그 육군훈련소에도 기차역 있는 거 알죠? 그아 조금 안 되실까요? 육군훈련소에도 그 기차역이 있어요. 그 코레일역이 아마 연무대역이라고 있을 거야. 그 연무대역이라고 있고, 그 연무대역에서 그 강경역에서 그 호남선에서 합류를 해요. 강경역에서 호남선을 합류하고, 그 육군훈련소에서 수료를 한 훈련병들은 열차 수송을 해요. 그 무궁화호를 태워서 열차 수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수도권 부대들은 그 고상홈 그 전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ITX 청춘으로 수송할 수도 있겠다. 아, 아빠가 수용소 간부인데 주인공이 수용소 안에 있는 오빠는 아니랑 친해진. 헐. 그게 얼마나 슬픈 거야. 누군가는 또, 헐, 아이 아빠 찾으러 수용소 안에 들어갔다 독살.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슬픈 거야. 그리고요, 그때는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요. 이렇게 끌고 가서, 수용소에 도착하면, 수용소에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해요. 기차 타고 도착을 하면, 노인, 여자, 어린이, 병자들을 모두 내리게 해가지고, 그들을 먼저 죽여요. 먼저 가스실로 끌고 와서 샤워를 시켜요. 저 영화 제목 저도 뭔가 비슷한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빠삐용? 빠삐용이잖아. 줄무늬 파자마면 빠삐용이잖아요. 아, 그거 맞아요? 영화 중에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것도 있어요. 교도소 월드컵. 우리나라는 이제 빠삐용 복장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색이잖아요. 빠삐용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게 뭐 있었는데. 애가 뭐 있었어. 그래서. 그 아빠가 잘못했다고요? 인생을 안 나와도 띵자. 아들도 안 놓아주고. 그 영화 있었는데, 예전에. 그 수용소에 갔는데요. 막 유대인들 막 가스살인 나오고. 그리고, 그,
아빠가 아들한테 막 이제 막그몇점 땄어, 몇점 땄으니까 이제 나갈 수 있어,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아빠는 죽고, 아들은 막, 어디, 뭐, 쓰레기통, 뭐, 어디, 통 이런 데막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그 수용소를 점령한 군사가, 아니요, 가스실에서 죽은 게 아니고 총살. 아, 인생은 아름다워. 나왔는데, 이제, 아들은 나왔는데, 수용소를,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해요. 영국군인가 미군인가 점령을 했는데, 그 애가 이탈리아 출신이니까, 영어를 못하나 보구나. 해가지고, 그 병사가 탱크에 태워져요. 탱크에 태워져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가는 길쭉 따라가면서, 엄마를 찾아주려고. 근데 이제 애가 막 마마 하니까 스탑 해가지고 내려줘. 천전 따면 탱크 준다고 아들 속이고. 그래서 탱크 타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탱크 타고 나온 거. 그래서 엔딩에서 탱크 타고 나오잖아요. 탱크 타고 나와서 엄마 만나지. 아빠는 못 만나지만. 아빠는 총 맞고 죽죠. 레이더망에 잡혀가지고. 독일식이 맞죠. 그 시절 영화죠. 그럼 뭐 여러 썰들이 있죠. 자, 오늘은 제가 아, 마지막에 총 맞기 전에, 아, 맞아, 그 마지막 게임 맞아. 거기서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그 어린이랑 노인은 여자랑 함께 샤워한다고. 함께 샤워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가스살인일 수도 있고. 참. 씁쓸한 역사적 배경이죠. 자, 오늘 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채팅이 좀 많이 흥하고 막 했는데, 맞아, 너무 슬퍼. 그래서 막 이런 그 나체 반응 이런 거, 치클론비 이런 거 하고, 시체 소각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짜 막 인류가 이렇게 잔혹해질 수가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아마 오늘 방송 끝나면 왠지 혼자서 혼술을 딱깔것 같아. 혼술 딱깔것 같고. 자, 하도 화가 나가서, 그래서 술이라도 좀 마셔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결과는 혼술. 그래요. 오늘은 뭐냐, 오늘은 그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 다음 방송 때 올게요. 네, 평소에도 그 평일에 계속 방송하니까, 거의 매일 방송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이제 방송 쉬는데, 아, 재밌다고요? 아주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시험을 해설을 할 거고, 그리고 제 일상 토크 및뭐 시사 얘기, 아니면 뭐 야구 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들 다그 평상시에 하니까 다른 방송 때도 즐겨찾기 해주시고, 알림 추가해주시고,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 잘 자요.